24만 18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PCL입니다. PCL의 테마는 의료기기 치매 원숭이 두창 코로나19이 가 있습니다. PCL은 체외진단 전문기업인 동사는 혈액선별 진단 제품과 POCT 제품 개발 및 공급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음. 고민감도, 저비용, 고효율 다중진단 플랫폼 기술 기반의 사업임. 동사는 SG캡 트레이드마크 기호 고민감도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고위험군 바이러스 혈액 스크리닝 다중면역 진단 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임. 현재 동사의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인플루엔자, 자가면역 등을 진단하는 진단키트와 분석기기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혈액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 사업 및 진단용 의약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2008년 2월 설립되어 서울시 금천구 소재에 본사를 두고 사업 영위 중임. 대시 새 차원 SG캡 트레이드마크 기호 고민감도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고위험군 바이러스 다중진단 임상의 성공, 혈액선별 진단 제품 개발 및 공급, POCT 제품 개발 및 공급 등을 수행. 대시 사업군은 헌혈전 선별 다중진단 스크리닝 제품 하이세 시리즈 부문과 신속진단 제품 AI, 인플루엔자 A/B 진단 및 캔서 부문, R&D 서비스 및 기술 이전 3개 부문으로 구성. 재무 대시 연구용 시약과 진단 시약 및 분석 의료기기 매출 감소, 신속 진단 키트 수출 축소 등으로 스파팅 및 SGID 서비스 매출 성장에도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원가의 매출액 상회 및 대손 상각비 발생과 경상 개발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이자 비용 및 파생 상품 평가 손실 증가로 순손실 전환. 대시 국내 대기업 및 해외 다국적 기업과의 병원용 커비드 대시 19 항원 진단 키트의 대규모 공급 계약 추진과 커비드-19 진단 키트 자동화 공정 도입, 혈액원 사업 본격화로 성장 및 수익 개선 기대.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PCL의 시가총액은 132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PCL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72입니다. PCL의 상장 주식수는 1,569,198주입니다. PCL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PCL의 퍼은 6.2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9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67배, 3,4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4억 원, 257억 원, -2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0억 원, 195억 원, -317억 원입니다. PCL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6번지 86%이고 유보율은 172.29%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CL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300원보다 8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PCL의 종가는 12,500원이며 주가가 PCL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CL의 종가는 12,500원이며 주가가 PCL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5%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PCL은 거래량 34,99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56,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722주, 현대차증권에서 4,511주, JP모간에서 4,21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737주, 삼성에서 3,200개 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818주, 키움증권에서 5,602주, 하나증권에서 4,1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54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5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1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4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PCL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